산이 아름답죠. 아주 높은 산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 힐링일기에 같이 한 손님 서울의 요선생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힐링일기의 편집과 촬영과 기술적인 자문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쪽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버섯 앞에서 감상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버섯이죠, 유 선생님? 운지. 그렇습니다. 예예. 운지 버섯입니다. 구름처럼 생겼다고 해서 떼지어가는 구름을 닮았다고 하여 운지 버섯 또는 구름 버섯이라고 하죠. 운지 버섯은 계곡가에 물이 졸졸 흐르는 곳에 있는데 약성이 대단합니다. 또한 많이 드셔도 부작용이 없는 버섯으로 알려지고 있고 맛은 성질은 편안하고 맛은 단맛입니다. 간과 폐, 비장에 작용을 한답니다. 이 운지버섯은 폴리사카라이드라는 성분이 항암작용을 하는데 항암효과를 최초로 나타난 버섯으로 암세포 전이 및 성장을 방해시켜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나요? 또한 운지버섯은 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 재생 기능을 빠르게 해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소염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간질환 치료에도 활용됩니다. 폴리사카라이드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피를 막게 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애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춥다고 집에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하루 기대하겠습니다.